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orldview redesigned. Mr. Worldview.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뷰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 1000명 기념 제가 앞으로 선보일 영상에 대한 컨텐츠 소개 겸 테스트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실험적인 콘텐츠여서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현장음을 좋아하시는 분들 말고 제가 좀 더 실험적인 성격을 넣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ASMR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책을 하는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누가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랜선 산책을 같이 하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가려고 하는데요. 뭐 딱히 정해진 시나리오나 대본 같은 건 없고요. 지금은 테스트 성격이어서 저도 지금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로드뷰 촬영 장소를 정하고 이동을 할 때 아마도 여기는 어디 어디고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잠깐 소개해주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마이크는 줌 H1 마이크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K 액션캠의 사운드는 버리고 지금 H1의 마이크로 지금 녹음을 해서 합쳐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사운드는 아마 거의 안 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케이 액션캠을 손에 들고서 이제 삼각대에다 꽂은 후에 들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뷰는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정말 잘 나올 것 같아요. 그 밸런스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근데 이 지금 콘텐츠의 최대 단점은 액션캠을 들고 있는 팔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네, 몇 분째 지금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는 팔에서 알이 베길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이 콘텐츠를 기획했을 때는 제 숨소리가 이제 계속 들어가서 좀 제가 듣기에도 거슬려서 한번 이렇게 한번 실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보자고 기획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미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촬영을 해도 딱히 터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뭐 한국에서도 터치하는 사람 딱히 없지만 약간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쟤 뭐하는 놈이지? 뭐하는 걸까? 약간 그런 궁금증이 섞인 눈빛들이 많이 보여서 항상 로드뷰 촬영을 할 때도 조금 곤란할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좀 예민할 때도 있잖아요. 좀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안 그래도 지금 예민한데 이렇게 관심종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기분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이거를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테스트하고 난 후에 반응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할 것이고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더 나은 콘텐츠로 이제 정식으로 제작을 해서 뭐 오픈해 볼 생각이에요. 이건 일단 테스트니까. 그리고 오케이 액션캠도 좋지만 9월 달에 구매를 할 인스타원 X360도 카메라 그걸로 이제 제작을 할 예정이어서 그건 이제 5.7K라는 어마무시한 화질을 갖고 있는데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아까 왔던 장소로 되돌아왔습니다. 언덕길이 많아가지고 숨이 많이 벅차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테스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꼭 한번 남겨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